주인을 써오냐? 불러 구운 와규 초밥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아, 예술이네요, 예술. 그렇다면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강희재 달인. 먼저 칼의 달인이라 불리는 사나이의 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와,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칼들, 무려 50종이랍니다. 이 칼하고 이 칼하고 똑같은 칼이거든요. 15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두툼한 칼도 꼬챙이로 만드는 비범한 달인의 칼 실력, 구경 한번 해보자 했더니만 순식간에 생선 3마리를 일정한 크기로 조각 내 회로 만들어버리는 달인.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칼 솜씨. 순식간에 회 한 접시 뚝딱.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지방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반 통상 칼들은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제 칼 가는 거는 이제 이 팔자법 타법이라고요. 부드럽게 팔자를 그리며 돌 위에서 움직이는 달인의 칼. 이야, 숨은 칼의 고수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다면 과연 달인의 팔자 타법은 칼을 날카롭게 만들었을까요? 살살 꽁치를 두드려만 주어도 간이 될 수 있게 꽁치의 살이 쩍쩍 갈라집니다. 칼 엄청 잘 드네요. 예, 아유, 그 설 때는 긴장을 많이 해요. 한시 한순간 한짓잡짓하면 바로 오거든요, 손으로. 그런 달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미션! 아니, 이건 성냥? 성냥을 무위에 고정시키더니 칼에 성냥 마찰제인 인을 붙이는 달인. 이쯤 되면 미션이 대충 예상되시죠? 가늠한 위치에 칼을 들고 한번 휘두르니 붙었습니다! 불이! 놀랄 만큼 정확하게 성냥 머리를 스치며 장렬하게 타오른 불꽃! 오, 되네. 칼에 대한 자부심만큼 대결을 앞둔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상. 강희재 화이팅! 세 번째 달인을 찾아온 곳은 치킨집? 아니, 이곳에 칼의 달인이 있다고요? 일단 이곳의 인기 메뉴는 상큼한 과일과 바삭한 치킨의 만남. 이 황당한 조합을 생각해낸 주인공은 바로바로 네, 안녕하세요. 칼의 제왕을 꿈꾸는 세 번째 주인공, 윤용기 달인입니다. 그런데 입은 낯이 많이 있다 했더니만 5년 전 생활의 달인에서 예술적인 과일깎기 솜씨를 선보여 화제가 됐던 그분이시네요. 그런데 지금은 손에 칼 대신 집게를 집어들고 치킨을 튀기는데,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다시피 지금 치킨 튀기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일하시던 데가 아니네요. 네, 창업했거든요. 아, 창업하셨어요? 네.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가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진짜 힘든 돈인데 이렇게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 진짜 뿌듯하고 약간 보람도 느끼고. 과일은 전혀 안 하세요? 아이, 근데 과일 안 하겠어요. 과일 치킨도 있는데. 오랜만에 그 실력 한번 볼까요? 밑등자리에서 놀라긴 이릅니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더니 사과 하나 손에 잡고 순식간에 껍질을 돌려깎기로 깎아냅니다. 여기에 3초 만에 사과 8조각으로 썰기는 서비스. 5년 만에 다시 봐도 입이 떡,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 신기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통 사람들은? 과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쇠가 많이 되면 갈변이 빨리 되거든요. 와, 칼이 많이 다. 예. 그렇다면 껍질 깎기 어렵다는 감은 어떨까요? 자신만만하게 도마 위에 감을 올려놓고 휙휙 돌려가며 내 모서리를 잘라지는데요. 그러다니 꼭지를 떼내고 3등분해서 감깎기 완성! 크기도 일정, 모양도 일정한 예쁜 감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가장 많은 품이 든다는 수박! 이 큼지막한 수박은 어떻게 썰어낼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수박을 자르고 몇 번 칼을 흩날렸을 뿐인데 순식간에 먹기 좋게 썰어진 수박! 칼의 달인 맞습니다. 큰 상처는 없고 이제 그 손이 약간 변형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왼손에 비해 상당히 굽어있는 오른쪽 새끼손가락. 그간의 칼질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네, 눌려서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손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변형이 와도 칼을 놓지 않는다는 달인. 옆에서 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네. 네, 누구세요? 저의 사부요, 사부. 스승님? 네. 놀러 왔어요. 아마 도항대에 나가면은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승산 있죠? 네. 그래요? 네. 칼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달인. 이 칼이 지금의 이 자리, 이 가게를 얻게끔 해줬고
분명히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이 칼 때문에. 칼의 제왕이 되...